안녕하세요. 다산이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아홉 번째 시간 특수 승강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강기는 승강기인데 조금 이제 특수한 승강기래요. 그렇죠? 특수한 승강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보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는 주차용 승강기, 두 번째는요. 그다음에 소형 승강기, 이제 우리 가정에서나 사용하는 승강기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자, 주차 설비를 한번 보도록 하는데 주차 설비는 그 구조적인 형태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직 순환 방식이라고 돼 있어서 자, 주차구에게 자동차를 넣고 그 주차구역을 수직으로 순환하는 거. 그러니까 자, 이렇게 수직 형태가 순환하는 구조를 우리가 수직 순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부르게 됩니다. 승강 후에 면적이 작죠. 그리고 입출구 시간도 단축되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형태를 보시게 되면은 수직 순환식이 이러한 모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차 타워에서 좀 많이 볼 수 있는 형태가 되기는 하는데요. 좁은 장소에서 그다음에 높이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는 거고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순환하게 되면서 우리가 입출차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반면 수평순환식도 있게 됩니다. 주차구역에 자동차를 넣고 주차구역을 수평으로 순환하는 방식,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방식. 출구가 한정된 빌딩 등의 지하 등에 설치하여 지하 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나 공간이 어때요? 입출구 시간에 시간이 많이 들죠. 이렇게 수직으로 도는 것보다 수평으로 도는 것은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공간적인 제약도 조금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지하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원형, 그 다음에 각형 순환 방식도 있습니다. 자, 또 승강기식이라고 되어 있어서 역시 엘리베이터처럼 위아래로 올라가면서 좌우까지도 겸용하는 것이 있고 자, 이렇게 슬라이드식도 있게 됩니다. 슬라이드식도 역시 위아래로 좌우로도 움직이고 위아래도 움직이고 앞뒤로도 움직이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슬라이드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수직순환식 한번 잘 보시고 수직순환식은 이제 들어가는 위치에 따라서 이제 아래에서 들어가느냐 중간에서 들어가느냐 위에서 들어가느냐 또 이렇게도 우리가 나눌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주차 방식이 있게 되는데요. 승강기 주차 방식은 여러 층에 고정된 주차 구역에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운반기에 이거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방식으로 입출구 시간이 짧고 운반비가 작은 수직 순환식의 운반비가 수직 순환식에 비해서 저렴하게 됐다. 승강기식 엘리베이터식으로 평면 왕복 주차식 평면에 고정된 주차 구역에 운반기로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방식 역시 종식과 횡식 슬라이드식 방식도 있겠죠. 대지가 넓은 곳에 운반, 종횡, 다양한 방향으로 하여간 이동주차가 가능하게 되는 것. 자, 이런 것은 우리가 하부 승입식도 있고요. 중간 승입식도 있고 상부 승입식도 있게 됩니다. 다음에 1단 혹은 2단으로 되게 되는 방식 중에서 주차실을 2단으로 하게 되는 2단 주차 방식도 있고요. 2단 이상, 3층 이상으로 하게 되는 것, 3층 이상으로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다단식 주차 방식이라고 해서 3층 이상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형 엘리베이터 한번 볼까요? 여기는 이제 딱 보게 되면은 어디 건물은 아니고 가정집 같아요. 그렇죠? 가정집에 사용하는 이런 엘리베이터를 우리가 소형 엘리베이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한 명 정도 들어갈 공간이 확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높이도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게 되어 있죠. 이 소형 엘리베이터에 관련된 규정들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형 엘리베이터에 관련된 규정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1번 수직에 대해서 15도 이하로 경사진 가이드레일에 설치해야 되고요. 권상이나 포지티브 구동장치, 권상이나 포지티브라고 하는 것은 권상이는 트랙션식이에요. 즉 로프를 자 시브를 이용해서 균형추 자 이렇게 하는 걸 권상이라고 하고 포지티브는 그냥 뭐라고 했어요? 그냥 감는 방식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이런 걸 포지티브 구동방식, 구동장치 또는 유압장치에 의해서 로프 또는 체인으로 현수되는 단독주택의 거주자를 운송하기 위한 이런 승강장치를 우리가 소형 엘리베이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소형 엘리베이터의 구조에서 알아두어야 될 것은요. 속도는 아주 느려요. 0.25m 이하로 되어야 되고요. 승강 행정도 12m 이하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가 않죠. 카 내부 유효 높이는 1.8m 이상 그 다음에 출입구도 1.8m 이상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m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80cm 되는 사람이 편하게 탈 수 있을 정도? 아, 좀 편하게는 아니죠. 그렇죠? 탈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것도 간단해요. 자, 1번 주차장치 중에서 다수의 운반기를 2열 혹은 그 이상으로 배열하여 순환 이동하는 방식. 지금 뭐라고 했어요? 순환 이동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2열. 열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수평으로 놓는 거죠. 수평으로. 열이라고 돼 있으니까 수평 순환식입니다. 수직 순환식 주차장치를 승입 방식에 따라 분류할 때 수직 순환식
이런 거 수직으로 되어 있는 거 승인 방식에 따라 구분할 때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들어가는 위치에 따라 우리가 상부, 중간, 하부 다 괜찮은데 원형 승입식 이런 거는 없죠. 다음 3번 수직면 내에 배열된 다수의 주차 구획이 순환 이동하는 방식이 있어서 수직면 내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수직 순환식이 되겠죠. 수직면 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음 주차 구획을 평면상에 배치, 평면상에 배치했다. 자, 왕복 이동에 의해서 주차를 행하는 방식 우리가 평면 왕복식이 되겠죠. 평면 그다음에 왕복 이동에 의해서 됐다라고 하니까 문제 쉽죠? 5번 주차구역이 3층 이상으로 아까 3층 이상 뭐라고 했어요? 다단이라고 했죠. 그렇죠? 2층일 때는 2층인데 여기는 다단 3층이라고 했으면 다단식으로 되어 있는 3번 다단식 주차장치를 우리가 답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6번 여러 층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역의 아래 위로 이동할 수 있는 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 이동하여 주차하는 거 뭐 아래 위 좌우 앞 주차할 수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승강기 슬라이드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들이 우리가 주차용 승강기로 사용될 수 있겠죠. 내용 어렵지 않죠? 그렇죠? 간단하게 알아보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